더불어민주당은 8월달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각 지역위원장 재선임을 발표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나 원내 지역위원장은 공무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단수 후보, 복수 후보가 있으면 국회의원 기준처럼 똑같이 적용해 자격 기준에 통과를 해야 임명되는 상황입니다. 당내 기득권을 점령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조차 못했다면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여론조사라든가 당내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삼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는 뜻 또한 간접적인 표명입니다. 이유삼 전 의원은 신구 세력 통합과 민생현장을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야 승산이 있다는 조언에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